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을 앞두고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남 3구에서는 한 달 사이 몇 억씩이나 뛴 실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어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36억 원에 거래됐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160제곱미터. 같은 달 24일에는 4억 원 오른 40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대치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역시 지난달 6일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틀 뒤 8일에는 2억 원 오른 2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 달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상황. 하지만 최근 강남 3구 재건축 구축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며 강남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억 원씩 내린 아파트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5월 말까지 좀 팔아야 되는데 5월 말까지 살 사람도 없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가방이나 대봐야 하고. 특히 6월이 되면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기 더 어려워지는 만큼 5월 안에 추가 절세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집값 향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으로 거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데다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집값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거래가 위축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향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황금 연휴 이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